좋아요, 공유까지 한 내가 키움증권 팟빵 찐 애청자!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얼굴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네, 제가 집안일이 좀 있어서. 그러면 용서. 네. 자, 미국의 그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네. 70만 개의 일자리를 줄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내용 포함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매물이 출회됐고 결국은 장중한테 2% 넘게 하락을 한 가운데 장 마감을 앞두고 재차 납부가 축소하면서 소폭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두 가지 요인이었습니다. 상승을 했던 요인은 결국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대, 이것 때문에 좀 반등을 준 반면에 이 빠졌던 거는 결국은 이제 고용 불안에 따른 그 여전한 이제 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좀 보겠습니다. 미국에 보면 그 비농업 고용자 수가 70만 건이 감소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27만 건이 이제 증가를 했는데 이게 70만 건이면 이게 제 예상보다도 많이 감소를 했어요. 일단 시장 전망치는 만 건 정도 줄 것이다 라고 나왔던 만에서 한 30만 건까지 좀 있었고요. 최악의 경우 한 40만 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이 빠진 거죠. 그 부분별로 어디서 잘렸는지도 그게 나와요? 이제 왜 그러냐면요. 이게 12일 날 기점으로 해서 ADP 민간 고용 보고서는 잘 나왔잖아요. 이게 그거는 이제 12일까지 이제 자료를 수집을 해서 한 거고 이 고용 보고서는 12일이 있는 그 주. 그러니까 12일 날이 그때 수요일 날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셧다운이 언제 있었던 거죠? 그 주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그다음에 22일부터 이제 뉴욕부터 이제 본격화된 거죠. 21일 날이 캘리포니아가 그랬던 거. 그러니까 그 영향을 덜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기서 보시면 결국은 그 65만 건. 그러니까 서비스 업종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시간제 임금을 받는 그 팁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한 65만 건이 감소를 했는데 그중에 호텔, 그 호텔 레저 시설이 46만 건이 감소를 했죠. 뭐 손님이 안 오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또 어떻게 바뀌었냐면 보시면 2% 넘게 상승 하락을 했지만 이쪽 스타벅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디즈니는 당연히 안 놀러 가니까 스타벅스라든지 UPS 물류 그다음에 라스베가스 MGM 같은 이런 뭐 여타 이제 카지노 호텔 레저 뭐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 많이 빠졌고요. 맥도날드라든지 뭐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지금 현재는 이 코로나 때문에 그 대부분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소비를 안 해요. 소비를 안 해버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소비를 안 하면 장난감 이런 것도 당연히 안 사죠. 장난감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별로 안 사고. 그거 딱 눈에 보고 사야 되는데 그렇죠. 나가질 않으니까. 안 나가니까.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금요일 날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S&P나 나스닥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 중소형 지수 있지 않습니까? 러셀 2000 지수. 보통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작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작은 기업이라고 해도 우리나라로 오면 중대형주이긴 하지만 그런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 지수가 3% 넘게 급락을 했죠. 미국은 뭐 천조국이니까 웬만한 건 다 저기 그 쪽구멍으로 보는 거죠. 이제 그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을 했던 요인 자체가 뭐였냐면 결국은 국제유가의 강세로 인해서 일부 셰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괜찮았지만 뭐 나머지 것들이 다 망가지면서 결국 이제 고용 불안에 따른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이슈가 시장에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건 이제 국제유가고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국제유가의 흐름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그 전날 트럼프가 갑자기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뭐 천만 배럴에서 천오백만 배럴 감산할 것이다 나하고 약속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한걸 했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에도 그와 관련돼가지고 원래 처음에는 러시아는 우리 그런 약속한 거 없다 라고 했는데 사우디가 오펙 플러스 긴급회담을 제안했다는 소식 때문에 10%가 올라가죠. 그게 이제 6일날이었고요. 근데 이제 주말에 나왔던 내용들을 놓고 보면 이게 서로 이제 지금 이번 국제유가의 급락이 러시아 너희 때문이야 뭐 사우디 너희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싸먹고 있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그 연기를 합니다. 9일에서 아니 6일에서 9일로 9일로 연기를 했고 그 흐름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주 초반에 이거 야 혹시 별로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마 지금 아마 아시아 시장 쪽에서는 아시아 시장에서 개장한 미국의 시간의 선물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는 많이 빠질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반등을 여지가 좀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모든 현상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코로나예요. 그렇죠. 코로나인데 일단은 유럽 쪽의 확진자 수, 그 다음에 사망자 수가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 연구 자료를 보면 4월 중순경에 피크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도 물론 이제 사망자는 그때부터 본격화되면서 우리도 그랬잖아요. 확진자가 꺾이고 나서부터 사망자가 많이 증가를 했으니까 중증 환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망을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래서 이게 8월 달에 보니까 지금 업데이트한 거 이게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게 9만 5천 명 까지 이제 늘어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개인적으로 보면은 뭐 그 교황도 좀 혼자적인 미사를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주가 상당히 좀 크게 증가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기대 그 지금 현재 미국 시간의 선물 쪽에서 그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 요인을 좀 살펴보면 국제유가가 빠지고 있는데 왜 올라가지? 고용도 별로 안 좋고. 근데 그러니까 뉴욕주의 확진자 수가 픽아웃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픽아웃을 하려면은 그 연구 자료를 보니까 9일 날이더라고요. 9일 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은 일시적으로 좀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증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도 일단은 지금 현재 치료제 하면 생각나는 기업이 하나 있죠. 길레드 사이언스. 길레드 사이언스가 렘데스베르 그 약품 그게 사실은 조금은 그 쇼티지가 좀 생겼었거든요. 좀 치료를 하고 싶어도 못했던 그 흐름이 좀 있었는데 그게 메르스 썼던 거예요? 메르스 쓰려고 만들어놨다가 메르스 때 너무 많이 죽고 빨리 끝나가지고 그렇죠. 제대로 못 팔아먹었다는 얘기했던데 그것도 좀 있고 다른 쪽에서 좀 영향을 좀 받은 게 좀 있고요. 그거보다도 일단은 그 렘데스베르 관련돼 가지고 소식이 나온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 요거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 가지고 그 기업 산업 분석 들어가셔 가지고 스팟 노트를 보면 이 렘데스베르 생산 확대 소식이 좀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좀 하나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길레드 사이언스 CEO가 그거 투자 레터를 좀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에 뭐가 있냐면 렘데스베르의 이제 동정적 사용을 승인하기로 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중증암, 뭐 암 말기 환자 이런 사람들 생명 유독한 사람들은 뭐라도 사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투입을 하는 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수요가 지금 감당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잠시 공급이 중단됐지만 이 공급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추가 사용 승인을 하기로 했다. 이게 발표가 됐어요. 주말에. 이 말은 사실은 지금 현재 4월 3일날 중국 쪽에서 렘데스베르 관련돼가지고 임상 결과가 끝났잖아요. 이 데이터 수집을 해서 조만간에 발표를 할 거고 길레드 사이언스 자체적인 것들은 5월 달이긴 하지만 4월 달에 발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 임상하는 게 그 비밀에 쌓여가지고 누가 임상 받고 뭘 하고 이게 아니라 누가 임상을 받는지 그 다음에 이 환자가 어떠한 약품을 쓰고 있는지를 이미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임상 결과가 나쁘다고 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막 급증을 하겠어요? 이제 그런 심정적인 동정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은 공포감이 완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주 쪽에서 연구한 거를 보면 보니까 이제 구충제 관련돼 가지고 24시간 아니 48시간인가 안에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왔고. 근데 그게 읽어 보니까 그게 어떻게 죽이는지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죠. 네. 그러니까 그 우연의 일치인지. 그렇죠. 네. 그래도 인상을 좀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한 이제 뭐냐면 코로나의 공포감이 상당히 강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라든지 이동 중지 명령들이 확산이 되면서 경기 침체, 국제유가 하락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가 큰 폭의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면 이런 치료제 소식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번 주 후반부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대체적으로 코로나 이슈로부터 이제 한발 물러선 상황에서 국제유가의 흐름과 그 다음에 고용 불안 특히나 이번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도 이번 주에 있을 또, 그것도 그 지난주에 발표된 거는 사실은 그 이동 중지 명령이 급격하게 나왔던 그 시점을 가지고 이게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지난주보다는 좀 줄어들 수 있는 여건으로 좀, 물론 이제 한 500만 건 시장에서는 500만 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아니 지난주에 600만 건 이상의 급증에서는 좀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결국은 시장이 하나둘씩 긍정적인 요인들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게 이번 주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공포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완화되는 거죠. 그렇죠. 네, 새로운 또 희망을 찾게 되겠고. 알겠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내일 또 하면 되니까 네. 네, 이번 주는 좀 성실히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